그날 밤. 아직 끝나지 않은 갑부의 하루. 뭔가 유심히 쳐다보는데요. 그의 손에 들린 것 역시나 꽃. 그나저나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 보이시는 상자들이 다 꽃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경매장이죠. 아, 꽃 경매장? 네네, 맞아요. 이곳은 1991년도에 개장해 약 30년의 세월을 쌓아온 화훼시장인데요. 일일 평균 경매가가 3억 원이 넘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랍니다. 곧바로 경매에 들어가는 갑부. 좋은 꽃을 사기 위해 수많은 상인이 모였는데요. 약간은 생소한 풍경. 경매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걸까요? 순서에 따라서 꽃이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첫 번째 가장 높은 가격에서 게이지가 떨어져요. 그러면 제가 가장 먼저 누른 사람이 그 가격에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늦게 찍으면 다른 분들이 찍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꽃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높은 금액에서 수치가 떨어지는 하향식 경매 때문에 원하는 꽃을 원하는 가격에 낙찰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타이밍에 버튼을 눌러줄 손가락 스피드. 이제 갑부의 실력을 발휘할 때가 왔습니다. 빠르게 떨어지는 수치. 자, 다시 한번 준비하시고 눌러주세요. 아직 경매가 한창 진행 중이건만 먼저 자리를 뜨는 갑부. 왜 경매장하고 나오세요? 아, 필요한 건 다 사가지고 이제 가도 될 것 같아요. 벌써 끝냈다고요? 지금으로부터 4시간 전. 직원과 함께 미리 경매장에 와서 사야 할 꽃들을 꼼꼼하게 체크해뒀었는데요.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전에 메모해두는 것이 경매 불패의 전략. 아, 이걸 저희가 다 사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저희가 어떤 꽃을 사고 싶은데 못 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와 있는 꽃들을 다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못 사더라도 끝까지 어떻게든 살 수 있도록 표시해놓는 거죠. 혹시라도 낙찰에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 플랜 B, 플랜 C까지도 염두에 둔답니다. 꽃을 확인하는 갑부에게 신중함이 묻어나는데요. 꽃마다 품질이 다르게 이상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건 꽃잎을 봐야 되고 어떤 것들은 잎까지도 봐야 되고 길이도 봐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잘못 고르면 저희가 전체 매출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쳐요. 꽃다발 만들면 뭐 품질이 이상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봐야 되죠.